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용은 올해 1월 WACB 2021에서 발표된 논문 Adversarial Reinforced Learning for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직역하면 비지도 방식 도메인 적용을 위한 적대적 강화학습입니다. 펀더멘털 팀의 김동희님, 김창현님, 김지현님, 이재윤님, 그리고 송원님께서 오늘 발표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본 논문의 내용은 이제 크게 다섯 가지 목차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 소요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네, 먼저 논문의 배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개발, 데이터 분류 자동화를 위해서는 이제 정말 많은 양의 레이블이 딸린 훈련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 레이블러라는 직업이 생긴 것에서 이제 알수 있는 것처럼 음성이나 사진 등의 데이터에 이제 표식을 지정하는 작업에는 이제 공수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도메인에 새로 레이블을 부착하는 대신에 이제 이미 레이블이 딸린 데이터로 학습이 끝난 모델을 재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도메인에 적용하는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도메인 어댑테이션 또는 이제 도메인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신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한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정보를 넘길 때 이제 일정한 이제 정보 손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도메인 시프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개의 모습을 이제 만화, 스케치, 이제 뭐 유화, 그리고 이제 뭐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람은 이네 가지 모습을 이제 전부 다 이제 개로 인식을 하는데 이제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인공지능은 네 가지 모습이 전혀 이렇게 별개의 이제 정보인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도메인 시프트 현상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도메인의 정보를 이제 개라고 이제 일반화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간의 이제 정보 전달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이제 도메인 제네럴라이제이션 또는 이제 도메인 일반화라고 한다면은 최근 도메인 적용 연구는 도메인 시프트 현상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도메인 적용은 이제 입력된 특징의 정보에 의존하는 이제 재래식 방법이나 아니면 소스와 타겟 도메인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구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중 이제 어드버서리얼 러닝 즉 적대적 학습 방식을 이제 사용합니다. 도메인 적용에서의 적대적 학습은 이제 겐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 겐은 소스 및 타겟 도메인 간의 차이를 분간하려는 클래스파이어와 그리고 클래스파이어가 이제 분간이 어렵도록 두 도메인 간의 차이를 줄이려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이제 두 알고리즘의 미니막스 게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겐에서는 학습이 이제 진행될수록 이두 도메인 간의 차이점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이미 그본 연구에 앞서서 이미 우측의 세 가지 종류의 적대적 학습 기반의 도메인 적용 모델이 연구된 바 있습니다. 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 논문에서는 적대적 강화 학습을 이용하여 비지도 방식으로 도메인 적용이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화 학습 모델은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간 이제 가장 이제 최적의 피처상을 선택한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레이블이 구비되지 않은 타겟 도메인에서 가장 적합한 피처를 찾아내기 위해 소스와 타겟 간 상관관계를 보상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적대적 강화학습 모델을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간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피처상의 탐색과 각 도메인의 거리 분포 상태의 얼라인먼트 학습을 통해 종전 소타 대비 이제 성능을 향상하였습니다. 이제 관련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소개된 이제 도메인 적용 방법은 이제 피처 추출을 위해서 이미 소스 도메인의 이제 학습이 끝난 모델에만 이제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자들은 이제 본 논문의 선행 연구로 이미 학습이 끝난 이제 딥러닝 모델 16개를 선정해서 이 모델들을 이제 총 12가지 경우에 이제 도메인 적용에 이제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비지도 방식 도메인 적용에는 이제 정확도가 가장 높은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발견했던 내용 중 하나는 하나의 데이터 소스를 소스와 타겟 도메인 모두로 활용하는 방법보다는 소스와 타겟 도메인 모두 서로 다른 모델로부터 피처를 이제 뽑아내는 것이 더 성능이 우수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호출할 오피스 홈 데이터 세트의 이미지 중에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왼쪽의 시계는 이제 본 데이터 세트의 다트 도메인 중 하나의 이미지로 소스 데이터로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시계는 실물 도메인 중 하나의 이미지인 이제 타겟 데이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모델별로 왼쪽 시계 사진에 대한 이제 피처의 해석 결과 차이를 나타내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래프는 이제
오른쪽 시계 사진에 대한 이제 피처 해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6개의 딥러닝 모델이 이제 동일한 데이터 세트로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블은 모두 이제 동일한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모델별로 이제 상이한 피처 값을 해석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그래프에서는 이제 소스 데이터에 대한 학습 결과를 이제 붉은색으로 그리고 이제 타겟 데이터에 대한 이제 학습 결과를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셔플렛과 나스넷 모바일 여기가 이제 타겟 데이터의 이제 그 모델 구성인지 상이함에도 해석 결과가 이제 가장 이제 근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CSNE로 이제 모델링되었다는 그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웹페이지에. 네, 네, 말씀하십시오. 8페이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거는, CSNE가 어쨌건 이제 스토캐스틱한 피처 리덕션? 피처의 디멘션 리덕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매번 저 사진에 대한 거를 모델에 따라서 이제 피처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어떤 데이터셋에 피처를 만들어가지고 그 CSNE로 하면은 매번 저 사진에 대한 답도가 달라질 건데, 저거는 이제 어떻게 저렇게 이제 하나만 딱 고정해서 뭐 우리는 이 사진이 CSNE에 따라서 이제 모델에 따라서 피처가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동일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수많은 이제 이미지 중에서 사실 이제 제일 좀 어떻게 보면은 이본 논문의 내용 진행을 위해서 제일 이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예시를 갖고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여기 이 사례와 이제 다른 경우도 사실은 이미 이 연구 결과에서 이제 나오기는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비지도 방식의 이제 도메인 적용, 즉 이제 UDA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샘플과 레이블로 구성된 이제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이제 샘플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는 타겟 도메인으로의 이제 정보 전이 과정에서 이제 일반화 오류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 F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소문자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타겟 도메인에는 이제 평가 용도 외에는 이제 레이블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두 도메인 간의 이제 샘플 피처 간의 이제 차이를 분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이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강화 학습 패러다임은 이제 미지 상태의 환경과 반응하도록 이제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켜서 원하는 작업을 달성하기 위한 보상 누적액을 이제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에이전트는 특정한 상황을 부여받은 후에 이제 취하는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원리는 그냥 확률 내용이에요. 마커프 디시전 프로세스로 이제 서술을 하는데요. 이는 각 상태를 나타내는 S 그리고 이제 각 액션을 나타내는 A 그리고 상태 S에서 다음 상태 S 프라임으로의 이제 이동 확률을 뜻하는 이제 전이 함수 T 그리고 상태 변경에 따른 보상 함수 R 그리고 확률 반영을 위한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 이제 감마의 튜플로 이제 구성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강화 학습의 목표는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를 이제 감안한 이제 보상 기대액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이제 파이를 이제 구성하는 것인데 이제 보상 기대액은 다음과 같이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강화 학습 알고리즘으로 이제 고전적인 큐 러닝 방식을 적용하였고요. 큐 러닝은 각 상태의 관찰 결과인 그 S와 이제 그리고 액션 A를 기본 값으로 이제 이에 따른 행동 시 부여되는 보상을 이제 출력 값으로 이제 출력 그 구현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네, 적대적 학습은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표현한 이제 도메인 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 이제 D는 그 소스와 이제 타겟 도메인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고 피처 익스트랙터 F는 도메인 변화와 무관한
이제 그 인베리언트라는 표현을 이제 학습하여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제 속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알고리즘의 학습 진행에 따른 손실 함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레이블이 딸린 이제 소스 도메인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이제 손실 함수는 이렇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소문자 F는 이제 소스 도메인의 이제 클래스파이어를 얘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대문자 죄송합니다. 대문자 이 YSIC는 정답 레이블에 이제 각 클래스가 이제 속할 확률을 그리고 여기 펑션은 FSI는 예상되는 이제 확률을 이제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이 이미 완료된 모델들을 활용해서 이제 비지도 도메인 적용에 이제 강화 학습을 적용하는 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먼저 이제 두 가지 모델들로부터 이제 피처를 뽑아내기 위한 두 번째 피처 익스트랙터 G를 이제 추가를 해서 소스와 타겟 도메인으로부터 이제 각각 이미지를 받은 모델들의 표현 값을 이제 알아봅니다. 이제 두 도메인 간의 이제 차이나는 부분을 알려면은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간의 이제 분포 연화 파악이 필요한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지도 방식, 이제 비지도 학습에는 타겟 도메인에 레이블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스와 이제 타겟 도메인 간의 레이블 비교가 이제 불가능하니 맥시멈 밈 디스크레퍼시를 이제 도메인 간의 거리 차이 분석용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즉 이제 이게 요 MMD는 이제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가 매핑되는 피처들의 평균과 타겟 도메인의 이제 도메 데이터가 매핑되는 피처들의 평균값에 이제 거리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각 여기서 K 값은 아까 얘기했던 그 16개의 이제 다양한 모델들의 이제 개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K는 첫 번째에서 이제 16번째까지 내겠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GK 값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이제 상기한 이제 요 거리의 값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올 것인데요. 다만 아까 그 8페이지에 이제 그림이 나왔던 것처럼 동일한 익스트랙터에서 이제 소스와 타겟 피처를 뽑아내더라도 실제 소스와 이제 타겟 도메인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나오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학습 완료된 모델별로 피처 익스트랙터 G가 이제 뽑은 피처상의 거리가 이제 근접할 경우에 이를 강화 이제 작게 나오면 더더욱 작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상기 공식에 이제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제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거리를 함수를 이제 다시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네. 각 피처는 이제 훈련이 끝난 이제 모델들로부터 이제 추출이 되었으므로 이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두 개의 피처상은 이렇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심이라고 된 부분은 이제 코사인 두 픽처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타겟 도메인과 가장 근접한 이제 유사도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클래스파이어를 통해서 이제 레이블의 추정값과 이제 피처상의 이제 상관관계를 비교를 하고요. 이때 이제 보상 함수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보상 함수는 이제 예측한 레이블이 그 근접한 레이블과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다시 확인하는데 전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실제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를 반영한 이제 강화학습의 이제 손실 함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각 피처상을 찾은 다음에 이제 적대적 학습 방식으로 이제 각 도메인의 분포 상황을 확인 즉 이제 얼라인먼트를 하게 되는데요. 본 논문에서의 얼라인먼트 손실은 네, 다음 공식으로 좀 정리가 가능합니다. 소문자 F는 아까 13페이지에서 나왔던 이제 소스 클래스파이어를 얘기하고요. 여기 대문자 LG는 이제 스퀘어드 로스 합을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다이나믹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라플라시안 정규와 그다음에 여기 에타, 감마 그리고 로는 이렇게 정규화용 이제 파라미터 값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본 논문에 이제 이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이제 또 도안을 한 내용입니다. 네, 그럼 앞서 이제 공식으로 좀 복잡하게 나와 있었는데 이걸 다시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강화학습 피처 셀렉터로 이제 강화학습 모델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대적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소스 타겟 도메인에서의 이제 최적의 이제 피처 쌍을 뽑아낸 후에 다시 이제 요 어드버서리얼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를 통해 확인한 손실 함수를 이제 다시 강화학습에 이제 그 피처 셀렉터의 이제 보상으로 다시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피처 셀렉터는 이 보상값을 다시 이제 학습을 해서 소스와 이제 타겟 도메인으로부터 뽑아낸 최적의 피처상을 다시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요. 이게 공식이 이제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긴 한데 결국 다시 정리하면 이제 전체 손실 함수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를 이제 수도 코드를 통해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연산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면은 먼저 입력값으로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인스턴스와 레이블을 타겟 도메인으로부터 인스턴스와 이제 모델 번호 그리고 에폭 횟수를 이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출력값으로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와 소스 클래시파이어 값에 이제 반납을 하게 되고요. 먼저 훈련이 이제 끝난 모델로부터 이게 피처 값을 쌍을 먼저 추출합니다. 그다음에 요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이제 이니셜라이즈하고요. 첫 번째 이제 상태에서부터 이제 첫 번째 인스턴스에서 상태에서 이니셜라이즈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요 액션과 보상 함수 학습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에폭마다 이제 소스 클래시파이어의 값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실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검증형 데이터 세트로 이제 두 가지의 조합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오피스 데이터 셋과 그리고 칼텍 데이터 셋입니다. 논문에 이제 선행 연구에서 이제 이미 16가지 이제 신경망 모델들을 이용한 이제 도메인 그 적용을 진행한 바가 있어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모델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먼저 오피스 칼텍 10 이제 데이터 시트의 첫 번째 여기에는 그총네 가지 도메인이니까 아마존, DSLR, 웹캠, 칼텍 이렇게 네 가지 도메인에 속하는 이미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메인이 이제 총 이제 네 종류라서 이제 각 도메인 간의 정보 전이의 개수는 총 12가지의 아 죄송합니다. 컴비네이션이에요.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피스 이제 31 같은 경우에는 4100여 장의 이미지를 이제 31종의 클래스와 세 가지 도메인으로 이제 구분을 해 두었는데요. 이제 각 도메인의 오피스 칼텍 10에서 요 칼텍만 이제 제외한 이제 세 가지입니다. 도메인이 세 가지 종류이므로 이제 정보 전이는 총 이제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피스 홈 데이터 이제 세트는 16,000여 장의 이미지를 65종의 이제 클래스와 네 가지 도메인으로 이제 구분했습니다. 도메인은 아트, 클립아트,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그리고 리얼월드 이네 가지 종류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 전이는 총 12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세 가지 데이터 세트 조합할 세트를 조합 세트의 조합을 이용한 정보 전이 사례는 총 30가지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평가 이제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C에서 이제 화살표로 이제 C에서 A로 화살표가 표시된 것은 C 도메인에서 학습한 정보를 이제 A 도메인에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요본 논문의 AR 모델의 이제 도메인 적용 정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우수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적용 구간에서는 이제 벤치마크 대비 이제 AR 모델의 이제 성능이 이제 열의인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본 이제 저자들의 이제 앞서 이제 그림 첫 번째 그림과는 좀 이제 반대된 내용인데 소스와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 분포 현황의 이제 평균값이 불일치로 비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에서는 이제 성능이 뭐 우수하거나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첫 번째 테이블에서 이제 이렇게 W에서 D로 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모델들이 정확도가 다 이제 100%로 나왔는데요. W가 웹캠이고, 그러니까 D가 DSLR 카메라 사진 세팅을 감안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두 번째 테이블에서 이 AR에서 이제 CL로 가는 경우를 보면은 여기 다른 경우들보다 이제 대폭 이제 정확도가 이제 많이 이렇게 낮아졌는데 여기다 이제 AR은 이제 아트 이제 예술 사진으로 예술 사진들이고 CL은 이제 클립아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이제 4페이지에서 이제 개 스케치 그림하고 이제 개 사진이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인스턴스라고 이제 구분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컴퓨터는 이제 전혀 이제 동떨어진 도메인 간의 유사도를 찾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이제 오피스 31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도메인 적용 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태스크에서 이제 A는 이제 어드버서리얼 도메인 손실 함수를, DA는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 손실 함수를, 그리고 R은 이제 강화학습 손실 함수를 의미합니다. 아까 전체 프레임워크의 이제 손실 함수는
이제 각 선실 함수들이 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각 선실 함수가 유무에 따라서 성능 가중치 비교가 이제 가능하고요. 이 전체 이제 AR의 성능과 이제 각 사례별 이제 성능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이제 다른 모듈보다 요 이제 강화학습 모듈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발표 내용 중에 강화학습의 마이크로 디시전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그래서 SER 그다음에 S'A 이거를 어떻게 정했는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이제 가장 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뭐 실질적으로 결국 마커프 디시전 프로세서라는 게 이제 특정한 상태 S에서 이제 다음 상태 S로 가는 그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결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확률적인 분포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이제 기본 맨 최초의 이제 상태 그 이제 주어진 이제 스테이트가 이제 있으면은 스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초의 이제 액션 관찰하는 액션이 있으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제 확률 이동하는 그 하는 이제 안을 확률적으로 이제 결국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령 이제 첫 번째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이제 다음 스테이트로 갈 이제 스테이트 S에서 스테이트 S에 이제 다양한 이제 쌍이 있을 텐데 이제 각 스테이트마다 이제 그 해당되는 이제 적용되는 이제 보상치가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보상이 뭐 0.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이제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이제 이동을 할수 있는 확률을 이제 별도로 이제 계산하게 되고 이제 이 에이전트가 계속 이제 작용을 하면서 다음 스테이트로 이동했을 때 이제 누적되는 요 확률값의 평균이 가장 큰 것이 되도록 이 이제 계속 이 이제 S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을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것을 좀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 마이크로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본 논문에서 저거를 SAR을 각각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발표 내용에서는 지금 그 순서당 시간상 그게 포함을 하진 않았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논문상에서 이제 그 정의된 이제 각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최종 이 스테이트에서 이제 다음 최종의 이제 처음의 스테이트에서는 다음 스테이트 그러니까 최종 스테이트죠. 여기까지 갈 때에 이제 경하는 그 스테이트는 이렇게 예, 두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K는 아까 그 얘기했던 모델에 이제 해당되는 번호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A가 S군요. 여기는 소스의 인스턴스에 해당되는 인스턴스 번호 뭐 이제 수많은 이제 인스턴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타겟의 이제 인스턴스 번호가 됩니다. 결국 최종 상태의 그 스테이트는 요 소스에 해당되는 소스의 스테이트와 이제 타겟 스테이트의 이제 내적으로 나타나는데 좀더 이렇게 좀더좀 설명을 하면은 소스의 스테이트는 뭐 이렇게 첫 번째 인스턴스부터 이렇게 각그 전체 그 인스턴스의 개수로 이제 해당되는 그 모델의 이제 번호를 나눈 것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겟도 이제 여기서 S를 T로 바꾸면 이제 동일하고요.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Q 러닝에 나온 그 정의된 내용 그대로 예, 이 최종 함수와 액션을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이
펄리시가 파이가 이제 가장 크게 나오는 이제 A를 선택하는 것이 요 액션 함수의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그 스테이트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쨌건 저그 소스의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피처의 간의 이너 프로덕트 값이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너 프로덕트라면은 결국에 스칼라 값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스칼라 값 하나가 어떻게든 이제 어떻게든 그냥 이제 그냥 스테이트가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뭐 이렇게 공식이 이제 다시 섞여서 좀 복잡해지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소스와 타겟 간의 이제 확률적인 분포 차이라는 것을 이제 결국 거리로 이제 정의하고 이제 이 거리를 이제 줄이는 것이 아까 그 강화학습의 에이전트의 이제 목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거리 값을 결과적으로 아까 그 다양한 인스턴스가 이제 총 이제 I에서 이제 N 뭐 S N 이제 타겟만큼 있다고 했으면은 이제 이 값들별로 이제 인스턴스가 서로 비교를 했을 때 값이 이제 다양하게 나올 건데 요것들의 전체 합을 이제 전체 가중 평균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겟에서의 이제 전체 이제 가중 평균 간의 차이를 이제 절대값으로 나타내면 이 값이 이제 결국 스칼라 값이 되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전각 이제 모델별로 모델과 모델별로의 이제 전체 평균 값의 차이를 이제 하나의 값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스와 타겟 데이터 간에 어떤 그 거리 자체를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결국에 나타낸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걔가 스테이트가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거 자체가 리워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저걸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게 리워드가 된다. 뭐 그런 최소 얘기인가요? 이 값을 최소화되는 값을 찾는 것이 이제 리워드가 되는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이제 스칼라 값이 이제 마지막 이제 스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리워드를 미니마이즈 한다면은 리워드에 뭐 네거티브를 붙여서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어쨌건 강화학습은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이제 도메인 간에 결국은 도메인 간에 이제 차이나는 부분들이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상태가 있었는데 요두개 도메인 가장 이제 짧은 거리와 이제 긴 거리를 이제 나타나 그 도메인별로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건데 이 가장 짧은 거리를 찾도록 이제 그 로직을 구성한 것이 이제 리워드 함수가 이제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러면 궁금한 게 어쨌건 이제 액션 그 DQ 러닝도 아니고 그냥 Q 러닝인데 그렇다면은 어쨌건 Q 펑션을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한 에스티메이션 함수는 뉴럴 네트워크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DQN을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뭐 고정 강화학습을 그냥 사용한 건가요? 그냥 일반 강화학습을 적용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뭐 파라미터 세팅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도 이니셜라이징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각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세팅하는 것인지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Q 러닝을 위한 따로 그뭐 모델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언급은 없었던 건가요? 네, Q러닝 자체를 변용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리워드 함수를 어떻게 요 UDA용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용한 것이 공식으로 나온 것이지 Q러닝 자체를 이렇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Q 러닝을 위한 Q 테이블을 만들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확실히 조금 조금 정보가 한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EQM보다는 Q러닝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렇게 강화학습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논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Q러닝 자체에 대한 내용은 사실 좀 이제 더 설명하다 보면 좀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논문 발표에서는 이게 따로 제가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